최순실은 시가된 불가피하게 여러 경제 여건의 하락과 부동산 경기의 정체가 사실은 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또 지방 소비세 등등이 크게 변동 없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 같고,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가 한 8-9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수치이고, 실제로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연초에 담배 끊는 결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담배 소비세 증대는 그렇게 우리 시세 증대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큼 기여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도세 증가분도 대단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은 1조 2천억 정도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괄목할 만한 것은 올해 국비 확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3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취득목세의 이 보세 구조가 악화된 데 기인한 건데, 하여튼 지난 그 김문수 지사 때부터 시군에 보조하는 비율을 지금 왕창 줄이고 있는 기조가 내년에 올해도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비 축이 우리 그 시행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돈이 이렇게 쪼들려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쓰임새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은 것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제가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로 넘었고, 뭐 결산 시기쯤 되면 45%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예산이 느는 거야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예산 전체를 100으로 얘기를 하면 그 중에 85%는 중앙정부 정책입니다. 한 15% 정도가 우리 지방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역시도 복지자치가 구현되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중앙종속형 복지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고, 그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매칭해야 되는 비용이 4년 전에 비해서 40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세입은 정체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그 중앙정부 정책에 갖다 이렇게 뒤밀어야 되는 돈이 한 400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400억 정도 딴 데 썼던 돈들이 이제 그 힘겨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재 부천시 재정 악화의 큰 요인이고, 비단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200몇십 개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시장의 가용 예산이 1년에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300억에서 400억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400억이 그대로 이 복지 매칭 비용을 갖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시장의 가용 예산은 제로입니다. 제로. 올해 내년만 잘 넘어가면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릿고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답답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단체장 모임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정치권에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총선을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어떤 정치적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 지방자치의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를 보다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대의 행동을 좀 불사하는 그런 과정이 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단적으로 얘기 드린다면은 공간 구조의 효율적 재편이 올해 부천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땅은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좁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지하화, 이것은 현재 8월까지 국토부에서 GTX 노선을 경인전철 노선과 병합하는 안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GTX 노선의 변경과 경인전철의 지하화가 같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이 문제도 연접한 5개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어떤 40번 내에서 이 문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데 이것은 이제 도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영역의 발표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상부 도로의 일반 도로화라든지 아니면 재구조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이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어떤 지하화의 타당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문제가 이제 도로공사 차원의 검토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비 타당성 검토로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지하화 된다라는 걸 전제로 오정구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TF팀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동 영상단지 개발도 올해 사업자 선정을 마침으로써 2년 후에는 개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시행할 겁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은 이제 막바지 성한 중인데요. 올해 한 8월까지 800여 개의 강소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골간으로 사업 계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제 환승역이 되는 소사역의 남쪽 뉴타운이 해제된 구역에 대한 추가적 도시계획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사역은 이 복합 환승역사로 재개발될 텐데 대략 제시된 그림은 이런 형태입니다. 시청 옆에 예술회관 호텔 부지를 이제 올해 매각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예술회관 건립 공사를 시동을 걸게 오정동의 11만 평에 달하는 그 옛날 미군 부대, 한국 공병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현재 국방부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이 11만 평의 공병부대가 이전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 막바지 협상과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국방부와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간의 효율적 재편에서 이제 교통시설 인프라가 중요하고 그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하철과 철도망입니다. 부천의 7호선 개통으로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면 새로운 부천의 중추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과 철도망이 완성되면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1호선과 7호선, 특히 1호선의 이제 지하철 지하화 계획과 연동이 되고 남북 간의 지하철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조금 시차를 두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원정역에서 아까 말한 화곡역으로 가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2020년까지 동시 개통함으로써 남북 지하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 그 도시 공간의 효율적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이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2015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부천역 북부광장을 이런 식으로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광장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나는 이페나무라는 게 있는데
광장 바닥 전체를 마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장이 그대로 공연장과 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 자체가 어떤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을 집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문화 커뮤니티 광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드러날 이 부천 북부역 광장의 새로운 모습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 잼전 웨딩홀 옆쪽에 그 만화 상상의 거리와 또 길 건너가서 부천 대학교 앞쪽의 대학로 그리고 곧 올해 그 공사가 시작되는 신곡 곡계천 복원사업과 연결되면은 굉장히 부천의 그 관문이었던 부천역 주변의 원도심 지역이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내역의 옛날 모습입니다. 북부광장에 이것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올 9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역곡 남부역 광장의 모습인데 이것도 그 앞에 조성한 인꺽정로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작지만 광장 기능을 되살려서 개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 문제 다음으로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 계획이 부천 전체에 4,164대가 필요한데 작년까지 제가 임기 개시하기 전까지 220대 정도가 있었고 지난 임기 동안 한 800대 설치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한 3,000대 정도의 CCTV 설치가 필요한데 이 점점들이 다 그 CCTV를 달아야 되는 조사된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3,000대를 올해 연말까지 다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더 이상 이제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은 부천에서 옛날 얘기가 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부도심 전역에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해서 수영교실을 실제 수영장에서 실기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25m는 거뜬하게 헤엄쳐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이 올해 시행됩니다. 노후 배관 교체 사업도 1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신청된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도 짜임새있게 진행할 계획이고 아트밸리 사업도 학생에서 일반 성인들까지 또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천의 지금 공장 입지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과 몰드밸리의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금융센터 유치가 올해 이제 삽을 뜹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부천의 몰드밸리가 수도권의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세계 로봇대회가 부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올해는 세계 로봇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부천의 로봇이, 로봇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올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부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일 그 부천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게 녹지 공간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기 동안 제가 둘레길을 만든 데 이어서 이번 임기에는 수변 백리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길 따라 걸을 수 있는 왕복 40km, 한 100리에 걸치는 그런 그 길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일단 신곡천 복원사업도 이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오정구에 있는 여월천을 이런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계획이 170억의 예산이 지금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역곡촌의 모습인데 여기도 나무를 더 보강해서 이런 모습으로 산책하기 좋게 만들고 베르네천도 지금은 물을 다시 흘린 지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주 뭐 멋지게 되살아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전체에 이런 하천변들을 잘 활용하고 공원의 기능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녹색 여건이 보다 강화된 그런 올 한 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꽃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우리가 옷을 옷걸이에 거는 것처럼 옷을 거는 꽃걸이인데,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부천 도로변에서 누구나 이렇게 좀 꽃을 보면서 마음이 좀 푸근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할게요. 나무 심기도 뭐 작년 뭐 마찬가지로 확대해가지고 시민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생략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좀 구체화하는 한 해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안전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또 복지로부터의 안전, 이런 차원으로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는 것. 세 번째는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천의 비전인 문화특별시 영역에 있어서 여러 사업들이 좀 시민 접촉점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다라는 것으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좀 궁금하신 거나 질문 주시기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마늘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